지금 대통령님이 임기가 다 끝나가잖아요. 5월 달에 바뀌나? 5월 달에? 그럴걸요? 네, 아마 그 정도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아직까지 대통령이시니까 그분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난 그게 궁금해요. 왜냐면 항상 이제 집에서 콩밥을 좀 해서 드셔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외식을 하시더라고, 대통령님들이 끝나면. 혹시나 해서 이분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행보가 궁금하거든요 지금. 아우 복잡하다. 뭐가 복잡해 또? 내가 보는 거는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에요. 아 문재인 대통령님요? 운이.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올해는 지나가요. 네. 올해는 지나가는데 내년에 들어서면서 내년 이제 쉽게 설날 떡국 구정 떡국 해먹고 나서부터 한 2345가 쉽게 양력으로 하냐 양력으로 2345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? 이렇게 질풍 노도의 시기. 그리고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리고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자꾸 만들어지고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쉽게 해서 윤석열 씨 지금 뭐 바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윤석열 씨가 올해 지금 내년부터 완전 싹 바뀌어요. 아. 이 행동하는 게 그러면서 뭔가가 지금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밝혀지거나 뭔가 일이 많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올해 운보다는 내가 뭐 내년 운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지. 현재 운은.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임기가 다 끝나고 네. 솔직히 별로 안 좋다. 안 좋은 게 많이 안 좋은 거지. 아직 대통령 하고 있다고요. 뭐 안 좋은 거 안 좋더라도 어떡하겠어. 나오는데 많이 안 좋아요. 그리고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 올해는 어떻게 내가 보니 그냥 넘어가요. 말은 많이 나오는데 네. 올해 넘어가는 내년부터 2월부터 7월까지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저기 뭐 요단강을 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뭐가 이렇게 내가 조금 운도 그래요. 운이 별로 안 좋다. 운이 쉽게 얘기하면 누가 그런 말 말이야. 죽을 수라고.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내가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. 풀리지 않는다. 왜냐면 코에 뭐에 걸어도 코걸이고 이리 걸어도 코걸이기 때문에 자꾸 무슨 코에 계속 걸려요. 방법은 없죠? 노답이에요. 일단 알겠어요. 일단 아직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알았어요.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.